Are you listening? Damn. Yea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공 박람회 학과 소개 경영대학 경영학부 편을 맡은 경영대 경영학부 마케팅 담당 교수 하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희 경영학부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경영학이라는 게 뭐죠? 저희가 이제 경영학부니까 당연히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경영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돈을 버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뭐 기업을 운영하는 학문, 그쵸? 창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분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맞는 답입니다. 경영학의 일부분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대학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틀에 입각해서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4년 동안 계속 심화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재무관리 볼까요? 재무관리는 어떤 학문인가요?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결정 기능, 자금 조달 기능, 배당 결정 기능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그렇죠? 이 끌어온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하면, 회계는 어떤 학문일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와 재무제표의 이해, 그 응용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대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로부터 재무제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특히 회계 이론과 실무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재무와 회계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그 세부 영역이, 그러니까 기업 운영에 있어서 돈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학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재무관리와 회계라는 두 세부 전공의 차이는 뭐냐? 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무관리는 역시나 돈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돈의 흐름이 현재에서 미래로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돈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투자하거나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면, 회계는 돈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까지로 닿아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업 안의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익을 창출했는지 등등을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인사조직은 어떤 학문일까요? 조직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을 개인, 집단 및 조직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일에서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 영역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사조직,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CEO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하위의 그 부서들이 있겠죠. 뭐 마케팅 부서, 세일즈 부서, 영업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등등등. 그리고 각각 부서에 속해 있는 수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그만큼 다양한 또 이해 관계를 잘 조정해서 결국은 기업이 가고자 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방향을 향해서 협력해서 나아가도록 조정하는 것. 그것이 최고 관리자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관리자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구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덕목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인사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는 분야죠. 마케팅은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가요? 마케팅.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마케팅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재반 활동 등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혹은 숨겨져 있는 그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광고, 뭐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보는 그 광고들, 디지털 광고들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마케팅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생산 운영 한번 볼까요? 생산 운영은 뭘까요? 보면 기업에서의 제품 생산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생산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마케팅에서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서 해당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개발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시스템 혹은 그 공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 바로 생산 운영입니다. 생산 운영. 그래서 결국 생산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재고 관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맞춰서 최적화시켜서 결국 재고량을 0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생산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영 정보죠. 경영 정보. 설명이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경영 정보. 혹은 뭐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해서 요새 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 경영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MIS라는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그게 바로 저 경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듯이 결국 경영 정보라는 학문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그렇죠?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 정보들은 기업 내부의 정보도 있고 기업 외부의 정보들도 있겠죠? 그래서 상시로, 수시로 기업의 경영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선별하고 선별한 데이터들을 또 분석해서 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는 학문 분야를 우리가 경영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회계, 인사조직, 마케팅, 생산 운영, 경영 정보. 이렇게 총 6개의 세부 전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해당 전공들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수업을, 전공 기초 수업들을 1학년, 2학년에 걸쳐서 듣게 되시고요. 듣게 되시다 보면, 아, 나는 어떤 분야가 특히 더 재밌다, 관심이 간다라는 그 방향이 잡힐 거예요. 나는 마케팅이 재밌어. 아니야, 나는 회계가 재밌어라고 이 관심과 어떤 선호하는 분야가 생기시면 3, 4학년 때부터는 심화 전공 과정들을 통해서 해당 세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전공 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그 경쟁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 비전 공유 및 리더십 역량 강화하는 셀프 리더십 스쿨.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면 1학년 때 참여를 하시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공인 회계사반, 공인 노무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반에서는 열람실을 제공을 하고요. 동영상 강의 혹은 학습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관리해서 사실 혼자 자격증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물리적인 공간도 제공하고 또 여태까지 그 효과가 검증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까지 제공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공인 회계사를 배출한 적이 있는 그 경영학부의 대표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공인 노무사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동문 노무사, 저희 광운대 졸업생들 중에서 노무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선배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경영 실무 자격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M, SAP, ERP 등등.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요새 그 취업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뭐 공인 회계사나 노무사나 혹은 뭐 경영 실무 자격증 등 경영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한다라고 하면 졸업과 관련된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을 훨씬 더덜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 그래서 스터디 그룹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함양한다. 역시나 졸업생과의 매칭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스터디 그룹이 그 전, 강의, 그렇죠? 이 수업과 다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업에서는 교수가 주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전공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스터디 그룹은 뭐냐면 학생들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 자기가 원하는 토픽을 선정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그 지식들이 혹은 경험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그런 학습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도 아까 말씀드린 6개 세부 전공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각 재무, 회계, 마케팅, 생산 계량, 경영 정보, 인사 조직의 그 교수님들께서 한 분씩 지도 교수로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역시나 지도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주가 돼서 하시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스터디 그룹과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그 보고를 제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스터디는 쿠스피, 회계는 아리스, 마케팅 코마스, 생산 계량 큐픽스, 경영 정보 ERP 연구회, 인사 조직 MVP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그 경영학부 소개를 해드리느라고 좀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를 하시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되셨기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